얘기하셔도 돼요. 그때는 빵 나누는 게 하면 더 많이 잡힐 것 같아요. 좀 낯 뜨겁거나 뭐 그런 지는 않아요? 아, 아니요, 저는 예전에 뭐 이렇게 중국도 왔다 갔다 했었고, 예, 또 어머니도 같이 여행도 보내드리고. 네. 아, 맞아요. 저번 주에 그 NRJ 노유민 씨 나오셨잖아요. 네네네. 아, 노유민 씨가 한 달에 1억 5천을 버셨대요. 무슨 그런 위험한 발언을? 아니요, 아니요. 그 정도 버셨다요? 얼굴 가린다. 그 정도 버셨다요? 얼굴 가린다. 오랜만에 천명우 씨 카트 왔는데 예, 천명우 씨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. 예. 아, 예, 좋은 얘기였네요. 예. 드디어 나오셨습니다. 네. 드디어 규현 씨와 규현 씨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. 밖에 나가면 혹시 규현 씨 엄마 아니여란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? 거의 알아보는 편이에요. 그죠?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. 네. 저희 어머니도 좀 가까우시거든요. 네. 사실 규현 씨 어머니가 네, 힘들게 나오셨어요. 사실 그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. 어머니가 좋아서 나오신 게 아니라 네. 예. 규현 씨가 저랑 수박 한입 먹기 게임을 했는데 저 졌어요. 오. 예. 규현이는 엄마랑 아니 맘마미아 나오는 거야. 그 다음 주. 맘마미아 나오는 거야. 그 다음 주. 오. 지피였습니다. 불도저. 아, 이 형들 필승. 규현이 안 맞추냐? 규현이 안 맞추냐? 아, 근데 진짜 우리 규현 씨가 애교도 많고 집에서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있다면서요? 어떻게? 어떻게? 얘기 좀 해봐주세요. 어느 정도는 편안해요? 말하기 힘든 몸을 그려주세요. 남자분들 보면 사각 트렁크 같은 거만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. 규현 씨도 그래요? 네. 아, 트렁크만 입고 있어요? 삼각? 네. 그것도 안 입나 봐. 삼각이요? 삼각? 아무것도 안 입어요? 아무것도 안 입어요? 예. 아, 말을 좀 해봐요. 아,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진짜 나체주의자 됐잖아. 아니. 많이 더웠나 봐요. 몸이 열이 많나 봐요. 제가 듣기로는 그 규현 씨가 다른 방송에서와 달리 맘마미아에서 좀 착하게 나와서 어머니 마음에 드신다면서요. 맘마미아는요 굉장히 편하게 나와요. 맘마미아를 볼 때는 막 신나요. 누워서도 보고 마음이 너무 편해요. 근데 저쪽 방송은요? 서서 봐요. 서서 보신다고? 불안 아니에요? 막 이 끝날 때까지 정말 정말 제가 게스트한테 마실까봐 걱정. 그런 걱정을 하세요. 거기서 막 돌직구 날리니까. 네. 사실 맘마미아도 돌직구 굉장히 많이 날리는데 편집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. 아, 많이 하는 거죠. 네. 정말 제 피디님께 감사해요. 저희가 편집하느라고 맨날 밤을 새요. 아니 근데 편집하느라고 맨날 밤을 새요. 아니 근데 돌직구를 날리는 데는 혹시 뭐 가정에서 뭐 이렇게 좀 누가 좀 잘 날리시는 분이 계시네요? 아빠가 잘 날리세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날리시고. 네. 아, 어머니한테 우리 규현 씨 험담을 했거든요. 네. 예, 규현 씨 진짜 엄마한테 혼나라고. 근데 뭐 규현 씨 편만 들으셔주시네요, 어머니. 엄마니까요. 네. 진짜 그래요? 아니, 억울하면 네. 어머니 데리고 오세요. 어머, 진짜 궁금하다. 알게 보시면 돼요. 예, 곧 엄마 장만해서. 예. 제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제가 저희 엄마가 내놓은 딸이거든요. 내놓을 때 힘들었겠어요. 내놓을 때 힘들었겠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국민들 웃기고 누나한테 크게 맞고. 자, 이번에는요. 한류계 조상신입니다. NRJ 천명우 씨 어머니 나오세요. 예, 어머니 정말 몰라봤어요. 다들 미선 언니랑 너무 닮아서 미선 씨네 어머니 그런가 생각했는데 눈이 진짜 안 닮았어요, 어머니. 눈이. 눈이요? 예. 이해하고요? 네. 왜냐면 명호 씨가 쌍꺼풀 했잖아요, 어머니. 그러니까 눈이 좀 달라 보여요. 아니, 근데 어머님은 눈이 이렇게 크신데, 명호 형은 눈이 했어. 좀. 어머니 잘한 거래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약간 미용 목적이시고, 네. 저는 치료 목적으로. 무슨 치료 했어요? 아, 정말, 저 대국민 앞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70만 원을 준 그때 당시에 그래서 눈썹이 찔려가지고 아~ 아~